JTB 시사 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지영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도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당선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반하여 시, 군의회나 도의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활동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을 소개합니다. 충남 도의회 한영신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영신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요즘에 아시다시피 네. 6월 1일에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다시 재선으로 출마를 하게 되어서 네. 열심히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도 열심히 하고요. 네. 이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인사하시는 거죠? 아, 물론이죠. 아침, 네. 저녁 인사도 하고 지금 지역구가 중대선거구 네. 개편으로 인해서 네,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전혀 생소했던 그 지역구가 한 곳이 들어와서 좀 이제 내가 정말 4년 동안 공들여서 많이 이렇게 민원 해결도 하고 주민과 가까이 지냈는데 네. 그런 곳이 세 곳이 빠지고 지금 한 곳이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아직 그곳은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 저력을 발휘하시면 뭐 이번에도 네, 4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네. 주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아, 사실은 당선되신 게 엊그제 같아요. 네. 이제 6월이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되잖아요. 재선을 임하시는 그런 감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아직 끝났다라는 느낌도 새롭게 들지 않고요. 아직 회기가 마감하지 않았죠. 네, 회기 마감도 하지 않았지만 네. 저는 당선되었을 때도 이게 봉사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일이 봉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아직 더 이제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의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네.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고 좀 더 좋은 정책을 좀 펼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네. 이런 입법 취지를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직 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그것도 정치를 네.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저는 사실 정치를 하라는 권유를 정말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 또 뭐 아니면 더 너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이제 제가 아마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회 전반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를 하라는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의원이 되고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막상 이제 의회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전에 불신했지만 네. 내가 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가니 어떠셨나요? 아, 의회에 가서 의원이 되고 보니까 네. 정말 진작했어야 되는구나. 아. 왜 그러냐면 이 도의회나 시의회들이 하는 일들이요. 네. 정말 올바른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합리적인 네.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펼친다면 훨씬 더 세금도 절약되고 합리적인 그런 네. 정책을 펼 수 있고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정치에 네. 이걸 저는 사실 정치라는 개념보다는요. 네. 이 일이 너무나 적성에 맞는구나. 왜냐하면 봉사하는 일이니까 네네네.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이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될 때 이제 정말 만족감도 있고 네. 보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동안 열심히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4년이 지나왔고 네. 그런 가운데 앞으로 포부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 4년간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과가 있다면 제가 의정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SNS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배포를 다 하지 못했는데 네. 아 그걸 보니까 저도 만들면서 아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의정 보고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해소해주고 그 오래된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고 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 어린 편지도 받았고 정말 감사 어린 그 선물도 받고 이래서 네. 아 정말 4년 동안의 내 노력이 헛되지 않고 네.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구나라는 그런 네,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 중에 아, 이걸 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다는 건 실제 사례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사례. 사례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이제 그 우리 유량동 쪽에 네. 그 향교마을에 이제 원주민들이 네. 이제 이주를 해서 한 30가구 정도가 이주를 했었는데 네. 도시가스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쪽이 이제 소외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쪽에 원성 1동 쪽이 전부 다 쭉 그 양쪽 길 옆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가구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네. 네,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또 그 앞쪽에 전원주택단지가 좀 들어서서 네. 이제 하는데 거기는 네. 도시가스가 당연히 들어오는데 바로 옆인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몇 년 동안 정말 수십 년을 그걸 이제 수건 사업을 했는데 네.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보수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단 3일 만에 우리 도와 운원을 해서 제가 조례도 찾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나 찾아서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굉장히 놀라셨고 네. 저도 또한 이렇게 신속하게 했기 네.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주게 돼서 그게 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네. 시민 네. 모두가 공정한 대상이고 네, 그렇지만 그렇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정치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도의회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도의회는 6월 8일이 이제 마지막 회기입니다. 아, 6월 8일? 네, 네. 네, 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입니다. 예, 예. 그럼 결과를 보고 다시 의회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이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6월 8일은 예, 예. 6월 말까지가 저희들의 네.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번 이제 마지막 회기가 한번 남았어요. 예. 그러면 도민들께서 와 정말 잘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신 거였고 네. 아 한용신 의원 이 부분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받으신 건 뭐가 있을까요? 칭찬받은 거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군요. 칭찬받은 거 많이 있고요. 저는 네. 민원을 받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현장을 가봅니다. 아, 네. 받은 즉시 현장을 가서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네네. 그렇게 해서 즉시 이제 민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주고 네. 또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칭찬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제가 민원 해결의 여왕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하시네요. 네네. 그렇죠. 제가 또 추진력이 또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문제 해결력에 추진력에 또 현장에 가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두루두루 능력을 갖추신 우리 한영신 의원께서 그래도 4년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아, 네. 이 부분은 너무나 아쉬워라고 하시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람되었던 것들이 우리 그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아이들이 줄어요. 줄어들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데 더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제 표준 보육료 표보부터 이제 차이가 네. 나요. 한 예. 10만 원 정도가. 근데 그게 영 맞춰지지 않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영에서 어린이집을 관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표준 보육료까지도 맞춰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이 네.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맞는 표준보육료 네. 제시한 거 예, 예. 그것도 못 미치고 있는데 네. 그거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연구 모임도 하고 뭐 그걸 우리가 그냥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모임도 하고 네. 또 연구 용역도 주고 예. 또 여러 번 정말 회의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님과 집행부와 네. 네. 우리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예. 분들과 함께 굉장히 큰 고민도 하고 연구도 네. 하고 해서 그걸 이뤄냈습니다. 아. 그래서 큰 결단을 해서 네. 양승조 도지사님도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 우리 저출산 보건복지실에서도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 저 또한 그 원장님들과 함께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성과인데 이 성과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아쉬웠던 건 이제 네. 저는 이게 표준보육료 문제만이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 이제 예.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야지만 요즘에는 옛날처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만을 전담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네. 그렇게 되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기는 게 불안하면 네. 아기를 안 낳습니다. 요즘에 결혼도 안 하는 추세인데 아기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안 낳는 부부도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출산육아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할 때 정말 걱정 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이제 우리 보육도 종일 보육으로 바꿔야 네.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 또한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네. 우리 낳으면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잘 안전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 유보통합이라는 네. 그 과제를 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죠. 0.83명이라는 진짜 둘이서 하나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시면서 그렇죠. 네. 다음번에는 정말 많이 아이 낳고 싶은 충청도를 맡으시고 그렇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추진력 있으시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으신 우리 한영신 의원님께서 뭐 닮고 싶었던 아니면은 정말 존경했던 멘토가 있으셨을까요? 있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2010년도에 그 양승조 지금의 도지사님이 이제 저에게 공천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네.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그 당시에 세종시 사수를 위해서 네. 삭발 단식 투쟁을 하셨을 때예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기운도 없는 그 목소리로 하셔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네. 정말 저는 그때 공정하게 정말 깨끗하게 네.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에서 공천 심사를 하는 그 모습에서 네. 정말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여러 번 권유를 했어도 제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지막에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이제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에 저는 제가 이제 우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만 이제 몰두를 했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기회가 와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장에서 네. 느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또 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들었을 때 우리 한영신 의원님의 장점을 한번 세 가지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한다면 제가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네. 문제 해결 능력, 네, 네. 추진력, 네. 봉사의 여왕. 네. 딱 세 개로 정리가 맞습니다. 되는데. 근데 저는 제일 가장 추구하는 게 의리입니다. 신의.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책임감이 네. 강하기 때문에 네. 또 강력한 추진력. 그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멘토로는 양승조 도지사를 꼽으셨고요. 네. 본인의 강점은 의리, 책임감, 추진력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코너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토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자신들만의 정치를 나타내는 그런 정치에 대한 거를 다섯 글자로 요약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정치는 봉사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봉사와 감사.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아, 봉, 그 정치는 사실, 봉사라고 생각해요. 네. 주민에 대한 봉사, 대민 봉사인 거지, 어떠한 뭐 권위를 느낀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아, 주민에 대한 봉사. 내가 좀 더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가 실현 가능한 봉사로 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보태진다? 네. 그래서 더 보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봉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요. 네. 조금이라도 그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아, 인사 말씀. 시청자 네. 여러분, 한영신 도의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우리들의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도 언젠가 끝이 나겠습니다. 끝이 날 때까지 또 우리의 미모를 확 공개하면서 함께 활짝 웃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6월 1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일꾼을 뽑으실 때 어떠한 정당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일을 해왔다,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런 성과들을 좀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게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도전하는 거 꼭 성공하셔서 네. 도의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작가 폴 부르제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선 투표도 잘하자라는 말입니다. 국민과 후손을 위한 선택,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군요. 이벤트가 아닌 진짜를 보고 듣고 선택하는 지혜와 안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